대통령이 강조한 진상규명은 누가 처음에 총을 쏘라고 지시했는지, 최근에 확인된 헬기 사격은 또 어떻게 된 건지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를 곧 만들 전망입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공수부대는 광주 시민을 무장폭도로 규정하고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21일, 군은 전남도청 앞에 모인 군중을 향해 발포를 개시했습니다. 차현따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일어나게 따버려요, 차월. 군인들이 쐈어요. 현지 다 봤는데. 지난해 광주 전일빌딩에서 180여 개의 탄흔이 발견되면서 계엄군이 헬기 사격까지 했다는 걸 증명할 단서도 나왔습니다. 갑자기 총소리가 나서 가까운 데서 아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바로 저쪽 위에서 그렇게 괴간총 쏴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공식 인정한 사망자만 154명. 5.18 특별법과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의 활동에도 첫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헬기를 동원한 발포는 몇 차례인지 진실은 37년째 가려져 있습니다. 발포 명령을 해야지 사기한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저기 총 쏘니까 총 들고 그냥 쏘았지. 상대방이 총을 들고 덤비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당방위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약속하면서 공약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는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도 진상조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해 당시 부대 이동 상황과 작전 일지를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SBS 문주모입니다.